네, 3월 24일입니다. 금융산업의 해체, 그 원인과 향후 추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초에 제가 올해의 대형 이벤트, 제가 두 가지를 예상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의 해체인데, 이게 제가 2월 초에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산업에 무슨 대형 지각 변동이 있을 걸 만한 조짐은 없었더랬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3월 들어서서 실리콘밸리 뱅크죠. 하고 스위스 수시하고 등등 여러 대형 은행들이 지금 붕괴되었거나 아니면 붕괴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지 싶어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런 대형 금융산업이 해체될 거라고 예상한 것도 아마도 저밖에 없지 싶어요. 제 생각에도 모르겠습니다. 2월 초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아마도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 체제의 해체, 체제의 해체.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달러 체제가 왜 해체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입니다. 전쟁의 원인. 요거 제가 작년 3월달부터 얘기하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입구로는 뭐라 말이에요? 이건 쩐의 전쟁이라고. 쩐의 전쟁. 혹시 작년 초부터 제가 올린 영상을 팔로잉 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 초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전쟁은 쩐의 전쟁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쩐의 전쟁의 결과가 지금 요런 SB, 실리콘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은행들이 무너진 원인입니다. 뭐 무슨 이 은행들이 뭐 채권을 발행을 했고 국채를 페더럴 리저브 본드, 뭐라 그러나요? 페더럴 본드라 그러나요? 정확히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더럴 미국 국채, 아니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페더럴 본드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무위험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한 결과가 위험이 된 겁니다. 위험이 없는 투자 자산이 왜 위험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죠. 위험이 없는, 이건 무위험이에요. 미국 달러 국채죠. 미국 달러 국채는 위험이 없는 이유가,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 넣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빌린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이고. 이거 가장 많은,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최근까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서로 따지면 중국이 1등이고, 다음 일본이고, 다음이 어디 싱가포르인가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무위험 자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게 이제 위험 없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위험 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무위험 자산이 왜 위험 있는 자산으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달러 체제의 해체이고, 달러 체제가 왜 해체됐느냐?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쩐의 전쟁이고, 쩐의 전쟁인 이유가 바로 달러 체제, 달러라고 하는 어떤 기축 통화 체제죠. 기축 통화 체제의 해체입니다. 기축 통화 체제의 해체. 이게 전쟁의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기축 통화라고 하면 이미 네 개가 있잖아요. 달러 있고, 그리고 USD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본 JPY가 있고, 그리고 유로가 있고, EUR이 있고, 그다음에 브리티시 스털링 파운드. 이걸 BRP라 그러나요? 이네 번째가 정확히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털링이라고 됐는데, 예전에는 요네 가지인데, 요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이제 USD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USD도 떨어져 나가는 게 이번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올해 3월쯤 발생할 거라고 제가 작년 9월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작년 9월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갔고, 기축통화 중에서 네 개는 다 떨어져 나갔고, 달러만 남아 있는데, 달러도 흔들리거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마 내년 3월, 4월쯤일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 9월에 얘기를 했고, 작년 9월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설명을 해뒀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달러 체제 해제되고 새로운 기축 통화 체제. 둘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나요? 둘로 양분. 국제 금융 시장이 둘로 나눠지는데 국제 금융 시장이랄까요? 국제 금융 인프라가 둘로 나눠질 텐데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달러 체제. 기존의 달러 체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브릭스 체제. 브릭스. 요거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라서 뭐 다시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둘로 나뉘고 나뉨이라고 할까요? 나뉨. 우리나라는 달러 체제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브릭스 플러스 체제가 될 것이고 달러 체제는 기본적으로 피아트 체제예요. 피아트 크런시. 종이돈 체제. 종이돈 체제이고 브릭스 체제는 ABC로 갑니다. Asset Based Currency. 자산 기반이고 자산 중에서도 특히 금이죠. 특히 금 기반으로 갑니다. 이미 루블은 금 기반으로 완전히 작년 4월 7일 날 루블 러시아 루블이죠. 러시아 루블은 금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겁니다. 둘로 인프라 나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국제기구 있죠. 국제기구 각종 국제기구다. 각종 국제기구다. 그러니까 뭐 월드뱅크라든가 혹은 IMF라든가 혹은 뭐 이번에 말도 많은 국제 크리미널 콜트, 국제 형사사법 뭐 재판인가? 국제 형사재판소 ICC. 여기서 푸틴, 러시아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요런 국제기구들이 다 둘로 양보.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바뀌. 무용지물. 여기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엔이 둘로 나눌 거라고. 유엔이 둘로 나뉘는 현상. 이 발생할 거라고. 이거 다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나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이입니다. 앞으로 추이이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이 웨스턴 이쪽 달러 체제의 웨스턴 블락과 그리고 이스턴 블락, 이스트 사우스라고 표현해요. 이스트 앤 사우스 블락 둘로 딱 나눠지기.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자 결과이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했던 거 하나도 틀린 건 없죠. 점점 더 그리고 ICC 같은 경우도 국제 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권위가 사라져버렸죠. 이미 이제 더 이상 말 그대로 전범 재판하는 그런 역할. 원래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의 나치 전범 재판을 위해서 만든 체제인데 여기 한 80년 지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거고 IMF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10조 정도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죠. IMF에서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국제기구가 전쟁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죠? 세계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몽땅 다 무용지물로 바뀌게. 이게 결과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제가 다 했던 얘기들, 다 똑같은 얘기들, 이미 했던 얘기들 반복한 게, 그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제가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두 가지 중에서 이쪽과 이쪽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거 전자동 무인은행 얘기를 끝내기 전에 사루후 전투라고 있어요. 후 전투. 요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루후 전투의 재판. 사루후 전투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의 패권이 교체되는 시기. 1600 아마 1620년쯤이었을 거예요. 1620년경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청 이런 중국의 패권 교체 시기에 우리 이제 조선군이죠. 조선군이 명나라의 용병으로 참여하죠. 용병으로 참여해서 지금의 만주에 가서 4만 명이 몰살. 이게 사루 전투. 그 사루 전투에 우리나라가 명나라 용병으로 조선군이 출征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진 않은 시기죠. 임진왜란 때 이미 전국토가 박살이 나고 죽을 사람들 이미 다 죽고 그 상황에서 또 4만 명이 몰살을 한 상황. 이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요거 아마도 지금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비슷한 상황.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교체입니다. 미국 간의 패권 교체 시기이고 한국은 미국의 용병으로 참여해서 제2의 사루전투. 제2의 사루.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금융산업에서 사루 어떤 전투와 비슷한 그러한 양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쩌면 상당한 타격 한국의 금융산업도 과거의 IMF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IMF 시즌2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블록 중에서 웨스턴 블록과 이스턴 새로운 브릭스 블록 샹하이 경제 포럼이죠. 이 두 블록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못할 것이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그럴 만한 지능도 없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 엘리트가 사라졌다고 얘기했었나요? 엘리트가 사라졌으니까 그것도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죠.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이라고 했었는데 엘리트가 사라진 이상 이런 교묘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타기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쪽에서도 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이익을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줄타기에 가장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히 한반도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줄타기를 잘하면은 양쪽 러시아 쪽하고 그리고 유럽 쪽 양쪽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형학적 입지인데 요걸 잘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멸망하는 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요걸 선택을 한 거죠. 요거는 제가 전쟁 터지기 전에 작년 6월 23일 날 요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게 금융산업의 해체. 그죠? 해체이고 그 원인과 향후 추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저 했던 얘기들을 한번 계속 팔로잉 하신 분들은 이미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반복했다는 거 이번 에피소드 반복에 불과하다는 거